박재범 선수가 이제 팬분들과 그라운드에서 처음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팬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박재범입니다. 지난 시즌에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라운드에서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가 없었기 때문에 팬분들께 박재범 선수가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일단 경기 초반부터 안타성 타구들을 잘 잡아주면서 투수들의 어깨를 좀 가볍게 줬습니다. 본인의 오늘 수비 경기 활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 좀 좋은 플레이 나와서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산베어스가 수비가 좋은 팀이기도 한데 박재범 선수가 또 그 퍼즐의 하나를 또 끼워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박재범 선수가 두산베어스에서 보여주고 싶은 야구, 팬분들께 이런 모습 저 박재범이 보여주겠습니다. 뭐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이기도록 노력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적이다. 그래요, 이제 팬분들이 점점 더 경기장에 많이 찾아주실 거고 박재범 선수의 응원가도 점점 더 많이 크게 울려 퍼질 텐데, 박재범 선수의 응원가를 정확하게 팬분들이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이제 지금 말을 못하니까, 말은 응원가는 부르진 못하지만 동작을 정확하게 보여줄 건데, 박기범 선수가 가능하면 동작도 함께 좀 따라해 주시면 오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봐주기만 해요. 정확하게. 왜냐면 경기 중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경기 집중하느라. 박기범 선수가 두 눈 동그랗게 뜨고 팬분들의 응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들썩이면서 신나죠? 네. 박기범 선수의 응원과 팬분들께서 앞으로 많이 불러주실 텐데, 팬분들께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중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힘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팬 포토타임이 있으니까 앞에 받아봐 주시고 포토타임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가장 자신 있는 거. 가장 자신 있는 게 눈웃음. 눈웃음이 가장 자신 있습니다. 팬분들께 손 한번 인사해 주세요. 손 한번 들어서. 네. 수줍음이 많구나. 고맙습니다. 박재범 선수였습니다. 네. 이영원 선수의 첫 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분들이 아주 기뻐하고 계시는데 마이크를 좀 가깝게 내주시고 첫 승 소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2년 동안 좀 선발해서 고생했는데 아무래도 2년 동안 좀 팬분들이 안 계셔서 야구장에 제가 많이 고생하지 않았나 싶고, 또 이렇게 팬분들이 계속 많이 와주시니까 저도 오늘 마운드에서 엄청 많이 힘났습니다. 아, 너무 좋다. 2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팬분들이 야구장에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집중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팬분들께 정말 앞으로 저의 힘이 되어달라는 감사 인사와 부탁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도 뭐 제가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항상 저희 팀 이렇게 경기하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만큼 또 저희도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좀 짧게 할 거고, 팬분들께 포토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먼저 바라보고 포즈 어떤 걸로? 팬은 엄지척이다. 팬은 엄지척이다. 고맙습니다. 이영아 선수였습니다. 사실 되게 오랜만에 선발이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근데 다를 거 없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마음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한 대로만 하자. 오늘 호수비가 계속 이어졌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또 수비에 되게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게, 특히 뭐 그런 타구가 와서 잡을 수 있었고, 두 번째 타구는 제호 선배님께서 온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준비를 조금 더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호 선배님께서 옆에서
온다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되게 조심스럽지만 마지막에 안타를 치긴 했지만 네. 타격 측면에서는 조금 과제를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처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느낌도 괜찮고 해서 뭐 좀 치다 보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안타 치고 1루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중계에서 계속 아, 말하는 그래. 게 나와가지고. 아, 그래. 아 그냥 안타 쳐서 좋다 이런 이야기 했죠. 아 알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네, 요새 페이스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지금 작년부터 15게임 연속 안타를 아, 치고 계세요. 네. 알고 계셨나요?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알아가지고 의식되네요. 죄송합니다. 아 농담이고요. 뭐, 그 숫자는 뭐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 뭐 저희 팀이 1승 1승 추가하는데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안타를 쳤다는 거에 조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연속 안타라는 게 뭐 감에 따라서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는 기록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좋은 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그 감을 만들어 나가고 계셨는지. 작년 후반에 좋지 않은 그런 좀 모습이 있어가지고 시즌에는 또 작년에 하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잘하려고 준비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경기장에서 조금이나마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호수비도 나왔어요. 사실 경민 선수에게는 뭐 익숙한 수비. 저도 이제 1년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타구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좀 당연하지 생각했는데 감사하게 잘 처리했구나라는 좀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내야에 수비 나오는 선수들의 조합이 조금 다양해요. 경민 선수를 제외하고는 멤버 변동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좀 어떠세요? 합을 맞추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다 이제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뭐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자리에서 좀 국권이 잘 지킨다고 하면 뭐 크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제 생각에는 리액션이 조금 커지신 네. 것 같아요. 기분 네. 탓인가요? 그래도 저희 팀이 사실대로 말하면 예년보다는 조금 1승 1승 하기가 좀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하는 선수가 분명 많이 없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재원이 형이나 이런 형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팀 도가옷에 좀 좋은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역시 좀 중요한 순간에 그런 활약이 나온다고 하면 좀 세레모니를 하는데 동생들이 많이 놀리더라고요. 좀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네, 자기네들부터 좀 하라고 제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해보겠고요. 오늘 득점 시에 박수 치면서 들어오시는 모습 네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뭐 1승이 참 너무나 기쁜 것 같고 몸은 이제 힘들어도 그래도 1승이라는 그런 승에 조금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서 내일 역시 좋은 경기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